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해외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간, 해외 이슈 여기 이슈의 홍성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행복하게 살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죠. 그 이야기를 사실로 만든 한 할아버지가 화제입니다. 기네스북 월드레코드는 1908년 8월 8일에 태어나 푸에르토리코에서 사탕 수술을 일구며 올해 112세를 넘긴 에밀리오 플로레스 마르케스 할아버지를 현존하는 최고령 남성으로 인증했는데요. 5명의 손주뿐만 아니라 5명의 증손주까지 둘고 있는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것이 자신의 장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모든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은 역시 다릅니다.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더 사시길 기도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도 치킨 먹방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성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지난달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주의 한 식당의 CCTV에는 총을 든 강도가 난입해 손님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물건을 뺏는 모습이 잡혔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달아나는 가운데 한 남성이 유유히 치킨을 뜯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남성은 강도가 자신의 목걸이를 가져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치킨 날개를 뜯으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강도에게 건네주는 여유까지 보였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건 분명히 마지막 치킨 날개 조각이었을 것이다. 정말 강심장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이 이 사이버불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한 캠페인 세계 최고 권위 광고제인 칸 라이언즈에서 은상을 수상해 화제입니다.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은 전 세계 3억 5천여만 명이 즐기고 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이 사이버 괴롭힘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안티 불링 스킨을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기부할 수 있게 만들어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세계 90여 개국 2만 9천여 개의 작품이 30개 부문에서 경쟁을 펼치는 칸 라이언즈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뜻깊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해외 이슈 여기 이슈의 홍성혁이었습니다.